풍수상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관에 거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거울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현관 바로 맞은편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치는 거울은 집으로 들어서려는 긍정적인 기를 반사시켜 외부로 돌려보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집안으로의 재물운을 포함한 좋은 에너지의 유입을 방해하며 결국 재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현관문 옆 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위치에 거울을 두면 집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기가 거울에 반사되어 집 안쪽으로 더욱 깊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 운기가 달라지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현관문 왼쪽에 거울을 두면 금전운이 상승하여 놓기만 해도 운기를 증폭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이나 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운기를 선택해서 거울을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의 크기와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적당한 크기가 되어야 하며 현관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큰 거울은 기의 과도한 반사로 인해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면에 너무 작은 거울은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서리가 둥근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의 부드러운 흐름을 돕고 집안의 조화와 균형을 증진시킵니다. 어떤 형태의 거울이라도 효과는 있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팔각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팔각형 거울입니다. 풍수의 세계에서 팔각형은 전 세계를 나타냅니다. 팔각형은 모든 세상에서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것으로 중용되고 있어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이상으로 풍수상 돈복을 부르는 거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